번개하게 볼게. 자, 요거 다시 하도록 할게요. 전개하는 거예요. 전개하는 건데요. 우리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해야 돼요. 얘를 어떤 공식이냐 찾아보면요. 곱셈 공식 7번 공식이 될 거예요. 곱셈 공식 7번은 첫 번째 게 a 더하기 b가 있고요. a 제곱 마이너스 ab가 있고요. 더하기 b 제곱으로 생긴 형태예요. 얘를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는 형태예요.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얘는 a-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여기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요. 그러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형태로 끝나요. 그래서 이번에는 요 형태예요. 얘를 자세하게 보면 요 뒤에 보면 2x의 제곱이 2x 가로의 제곱이 요 앞에 있죠. 2x ab인데 A가 있고 B는 1이에요. 1은 곱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B가 1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얘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일 거예요. 그래서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얘는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. 얘도 잘 안 보이지만 곱셈 공식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아까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여기는 두 번째 여기만 마이너스예요. 여기만 마이너스. 그 말은 뭐예요? 얘라는 거네요.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형태네요.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. 얘 한번 보도록 하자.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야. 얘가 b라는 거야. 얘가 그러면 4x의 제곱이라는 거네. 16x의 제곱 맞네. 얘는 4x 곱하기 b가 3이니까 3 이렇게 될 거예요. 얘는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죠. 그대로 써볼게요. 얘를 그대로 쓰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4x죠. 그 다음에 b가 3이고요.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될 거예요. 아, 곱셈 공식 7번이구나. 그죠? 그래서 얘는 얘가 마이너스인 거는 뭐라고요? a의 뭐라고? 세제곱이에요.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. 근데 우리 4의 세제곱이 뭐예요? 4 곱하기 4는 64가 되겠죠?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. 64의 x의 3승이고요. 더하기 3의 세제곱은 339에다가 3구 27이 될 거예요. 그렇죠? 여기까지. 그 다음에 그러면 전개하라라는 문제는 했고요.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. 문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문제 2번 거예요. 이번에는 다음 것을 전개하라. x 더하기 1, 그 다음에 x 더하기 2, 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얘는 이 세 개짜리가 얘네요. 8번 공식이네요. 8번 공식은 x가 있고 뒤에가 다 틀려요. 뒤에가 틀린 건 어떻게 하냐? x의 3승을 이 x를 얘랑 얘랑 곱하면 x의 제곱 될 거고 결국은 x의 제곱이랑 x도 곱하겠죠. 그러면 x의 3승 나올 거고.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들은 다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b, bc, ca가 될 거고 abc가 될 거예요. 우리 초등부 학생이니까 이거를 전개를 해주도록 할게요. 한 번만 해볼 거예요. 공식으로 보면은 곱셈 공식 8번이에요. 곱셈 공식 8번이다.
x 더하기 a가 있고요. x 더하기 b가 있고요. x 더하기 c가 있어요. 앞에 거두 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얘부터 할 거예요. 얘는 x의 제곱이 될 거고요. 얘는 뭐가 돼요? bx가 되겠죠. bx 얘하면 ax 더하기 ab가 될 거예요. 그렇죠. x 더하기 c가 있을 거예요. 얘를 전개합니다. 뭐가 돼? x의 3승이 돼요. 얘를 전개할 거예요. cx 제곱이 될 거예요. 얘를 전개할 거예요. bx의 제곱이 될 거예요. 얘는 bcx가 될 거예요.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요? ax 제곱이 되겠죠? ax의 제곱이 되겠죠? 얘를 전개하면 ACX가 될 거예요. 다음에 얘를 하면 ABX가 될 거고요. 얘를 하면 ABC가 될 거예요. 자,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보면 X의 3승은 한 개고요. 제곱이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어요. 얘는 A가 있고 얘는 B가 있고 얘는 C가 있어요. 묶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예요. x의 제곱이겠죠? 그 다음에 x의 1승으로 돼 있는 애가 얘가 있어요. 세 개가 있어요. 그죠? a, b, c, ca죠? 얘 ca지? 맞아? 그러면 얘는 어떻게? a, b, c, ca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x.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죠? x가 없는 거. a, b, c 이렇게 될 거예요. 얘가 바로 뭐다? 곱셈 공식 8번이다. 얘가 바로 곱셈 공식 8번이다. 곱셈 공식 8번을 보여줬어요. 얘가 바로 ABC가 있으면 세 개의 합이 여기 오고요. 섞어서 곱한 게 여기 들어오고요. 세 개의 곱이 마지막에 들어와요. 자, 그러면 얘를 하려면 이제 얘를 해볼게요. 얘를 하려면 얘를 해볼게요.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. 다 XXX로 돼 있으니까 X3승은 그대로 써줘도 되겠네요. X3승은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BC CA 더하기 ABC가 될 거예요. 한번 그 위에 있는 거를 볼까요? A가 1, 2, 4예요. 1, 2, 4.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될 거예요. ABC 순서가 1, 2, 4예요. AB는 1 곱하기 2겠죠? 1 곱하기 2가 되겠죠? 더하기 BC는 2 곱하기 4가 될 거예요. 2 곱하기 4가 될 거예요. 더하기 CA는 4 곱하기 1이 되겠죠? 4 곱하기 1이 될 거예요. ABC는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될 거예요. 그러면 X의 세제곱, 얘는 3, 7이네요. 7. 7X의 제곱 더하기, 얘는 2, 8, 4니까 14네요. 14에 x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요. 그쵸? 할만하죠.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. 그 다음에는 x의 제곱, x-2 x-1, x+1, x+3이에요. 우리 곱셈 공식 8번 이제 외울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는 거였죠. 8번은 저기 있어요.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. 똑같이 하면 돼요.
여기 다 x 앞에 계수가 다 1이에요. 요 앞에 있는 게 계수라고 그랬잖아. 응? 자, x의 3승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a 더하기, 요거는 중괄호로 쓸게요. 뭐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c 곱하기 a가 될 거예요. 그거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. 더하기 요거도 AB 저런 게 있죠. 중괄호를 써줄게요.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C 곱하기 A가 될 거예요. 그거에다 더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주면 돼요. 맞아? 자, 얘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, B가 마이너스 1, C가 3이 될 거예요. 나 틀렸네. 여기가 왜두 개를 했어?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, 그죠?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. 화이트 한번 써보도록 하자. 화이트를 써보도록 하자. 여기다가 집어넣어요. 마이너스 2고요, 마이너스 1이고요, 3이에요. 마이너스 2, AB니까 AB, B, C, C, A, B, C가 될 거예요. 이제 다 됐어요. 얘는 X의 3승이고요.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죠.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얘는 0이에요. 0x 제곱이 돼요. 그래서 쓰지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끼리 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죠.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. 얘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 6이 돼요. 마이너스 9에다가 2 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. 마이너스 7에 x가 될 거예요.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뭐예요? 플러스가 돼요. 2 곱하기 1, 2, 3, 6이에요. 더하기 6. 이렇게 돼요. 맞네요. 답 확인했어요.